안녕하세요. 자, 누가 봐도 어려운 계절을 언제나 쉽다고 뻥을 치고 있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미컴을 한번 개조해 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사이클숍에 갔을 때 아주 저렴하게 보이시죠? 500엔에 구입을 한 페미컴이 있는데 이 페미컴을 오랜만에 휴대용 개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조를 할 거면 어떤 방향으로 개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까 아니면 좀 더 쩔어주는 난이도가 높지만 잘 없었던 그런 형태의 개조를 해볼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쩔어주는 형태, 아무래도 좀 높은 레벨의 개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대용 개조지만 난이도가 살짝 높은 그런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분해를 하고 AV 개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분해가 된 페미컴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페미컴이 전기형이기 때문에 전원부가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 전기형 중에서도 살짝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페미컴을 많이 분해하신 분들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무 부분이 되겠는데요. 리비전 같은 경우에 05와 07 버전을 페미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0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버튼을 사용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페미컴이 되겠고 아주 초창기 부분에 있던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살짝 모양이 다르게 되겠죠. 자, 불필요한 단자는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AV 개조를 해볼 텐데요. AV 개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휴대용 페미컴에서 개조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개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220옴 쪽에는 15옴으로 교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2.2K옴 같은 경우에는 135옴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면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저렴한 3.5인치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3.5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12V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5V를 개조를 한 뒤에 비디오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분해를 하면 액정과 보드 그리고 컨트롤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보드는 분리를 해준 상태가 되겠고요. 케이블을 제거한 뒤에 5V 개조를 위해서 두 개의 부품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보드에서 아래에 있는 칩과 그리고 220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죠. 이 두 개의 부품을 제거를 한 뒤에 220이라 적혀진 부분 상단 부분에 5V를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페미컴도 AV 개조를 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비디오 쪽에 연결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상단에 있는 단자 부분에서 가장 왼쪽 부분 있죠. 하단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 부분이 비디오 출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음성 출력이 되겠고요. 네 번째 부분은 5V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연결하실 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56옴을 연결을 해주셔야지 출력이 제대로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선이 이렇게 되었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고요. 정상적으로 AV 개조라든지 5V 개조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휴대용 게임기를 개조를 하기 위해서 슬롯을 약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슬롯을 뽑아주고 배선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쪽 개조는 완료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3D 프린터로 케이스를 만든 뒤에 이어서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단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하단에 있는 컨트롤러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존의 자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페미컴에 사용되어 있던 십자키와 버튼을 활용하게 되겠고요.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변경하는 칩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휴대용 페미컴인 게임X에 사용이 되고 있던 UM658이라는 칩을 활용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겠죠.
컨트롤러 쪽도 배송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라운드 쪽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터보 버튼 쪽에는 일반 버튼과 터보 버튼이 동시에 눌러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버튼을 눌렀을 때 터보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항, 1K 저항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된 휴대용 패미컴이 되겠습니다. 개조 자체 시간은 얼마 걸리진 않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살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던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일단 외형을 살펴보고 자, 각각의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뒤에 가볍게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이렇게 곡선 부분이라든지 스피커, 각각의 버튼들 위치도 초대 게임보이를 참고해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레트로 느낌이 더욱더 불신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액정은 3.5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고 입력 신호는 패미컴의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컴포지트 입력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이어폰 단자가 있게 되었고요. 충전을 할 수 있는 USB-C 타입의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가 있고요. 상단에는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이번 휴대용 패미컴 디자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이렇게 살짝 틈이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팩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패미컴 카세트를 이렇게 후면에 삽입을 한 뒤에 뚜껑을 닫을 수 있게끔 되게 되는데요. 뭔가 익숙한 느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한 뒤에 사용하게 되었죠. 패미컴 같은 경우에는 AB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인 버튼 두 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AB 버튼 상단에 있는 이 두 개의 버튼은 터보 버튼이 되겠고요. 연사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고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넣게 됐고요. 스타트 버튼 해볼까요? 네, 사운드는 잘 들리고 있죠? 사운드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달리기 버튼 그리고 점프 버튼 있죠?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것 같고요. 자, 연사 버튼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연사 버튼 눌렀을 때에는 연속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프 버튼도 이렇게 연사로 입력이 되고 있고요.
조작 같은 경우에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질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이지만 3.5인치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작은 글자도 문제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크 페미컴을 활용을 해서 휴대용 페미컴을 만들어 봤는데요.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레트로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것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고요. 다음에도 과거 작품을 리메이크 한다든지 새로운 재미있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게재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